아시겠지만 뭐 은행이 가지고 있는 판매 채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고객들과의 접점에서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 앞으로 또 은행 산업 포함해서 또 금융이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개인 고객한테는 자산관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상품을 하나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결국은 고객의 어떤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고객의 선택권을 점점 주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어떤 그 자산관리 어떤 이런 관점에서는 개선해서 좀 현재 유진해지는 더 고도화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